연어의 끝없는 토크와 함께 신나게 달려 도착한 곳은 바로 청정 자연이 살아 숨쉬는 화성 숲인데요. 저런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새 엄청 크다. 이게 뭐야? 곡물이야? 철새. 여기 철새도 볼 수 있더라고. 우와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돌라. 아, 소개 잘하네. 아이고, 깜찍해라. 자기소개 잘하네. 아빠, 또 자기소개 해줘. 안녕하세요. 도정환이에요. 아, 네, 하영이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한번 해주고. 아이고. 좋았어. 여기 이름이 네. 화성이야, 화성. 화성? 어. 토성은 들어봤는데 화성은 못 들어본 건가? 들어본 건가? 들어본 건가? 화성의 원리는 아직 못 들어봤거든. 은혜야, 네. 여기가 원래는 바다였어. 네? 근데 바다를 네. 이렇게 가둬, 흙 같은 걸로 가둬서 거기를 땅으로 만드는 게 가척 사업이야. 우와. 그리고 아빠가 문제를 내줄게요. 자, 우리 시청자 네. 여러분들 같이 풀어보세요. 지구에는 네. 정말 많은 습지가 있거든? 네. 정말 깨끗한 습지들은 이 뭐뭐뭐 습지라고 부르거든? 네. 문제를 낼게.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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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지라고 할까요? 1번 네. 도경환 습지. 응? 2번 장윤정 습지. 네. 3번 람사르 습지. 야, 어렵다. 어떤 거라고 부를까? 진짜 깨끗한 습지를? 연유는 맞을 것 같아요. 설마. 설마 바로 한 번에? 장윤정 습지. 아이고, 엄마밖에 모르는 바보. 진짜 양사를 썼지. 정답. 예. 이거는 저한테 배운 거예요. 진짜 깨끗한 곳으로 인정을 받았어. 아빠 철새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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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오. 오. 새바다야 새바다. 어머나. 진짜 새들이 많네요. 저 소리 들려. 뭐야? 진짜 가까이 있어. 그지. 연우야, 저기 민물 가마우지래. 뭐야? 왜 잘 보여? 진짜 가까이 있는데? 봐봐. 하늘 봅시다. 저기 저봐, 저봐. 저렇게 일렬로 날아가, 연우야. 어? 네. 우와, 무키타. 무키타. 아, 귀여워. 아빠 사진 찍어줄게. 아니, 하영이가 벌써 포즈를 칠 줄 아네요. 그럼요. 오, 귀여워. 추억이 한 장 남았네요. 주변에 이런 생태 놀이터가 있더라고요. 자, 여긴 또 뭐가 있을까? 우와, 신기해. 우와, 봐봐. 손이 하나는 작은데 하나만 커. 그러니까, 신기하다. 발이 흰색이라 흰발 농개야. 응. 어? 어떻게 한다고? 이게 그 흰발 농개야? 응. 아, 개라고. 흰발 농 개는 멍멍한데. 우와, 이것도 뭐야? 우와, 이것도 뭐야? 우와. 왜, 뭔데? 이것도 뭐하라는 거야? 아빠, 여기! 아, 외줄근이에요? 진짜! 재밌는 거 있어! 잘할 수 있을까? 아이고, 잘했어! 자, 가보자. 세게 잡아주는 거. 와, 와. 또 간다, 간다. 강이 도와줘. 간다, 간다. 강이 도와줘. 잡았어. 왔다. 아, 오빠 도와준다. 아, 동생 덕분에 무사히 건너갔네. 와. 자, 이제 또 아이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네들. 강이 앉아볼까? 이번에 또 연우가 하영이를 지켜주고 있어요. 많은 유전자가 있지만 수익 유전자가 저희는 좀 있어요. 오빠, 오빠! 그게 잡는 거야, 쏘는 거야? 잡는 거죠? 오! 오, 오. 와. 와. 아, 이거 하영이처럼 깨어컴. 깨어컴. 누워봐, 누워봐. 아유. 선생님, 머리 꽈당할 수도 있어? 조심해. 아이고, 머리가 흔들릴까봐 머리 잡아주는 것 봐요. 야, 근데 이거 아빠가 올라가도 되겠냐? 아빠 또 침대처럼 또 박살나는 거 아니야? 맞아, 그 호텔. 아, 진짜 그때 많이 놀랐죠? 정환님. 아, 진짜. 아, 그러니까 고기보다 무게가 나가는 타입이에요. 저 대단한 고치야. 와, 이 침대 괜찮아.
아빠! 가세! 가사이! 아빠도 안 와보, 안 돼! 아, 연우 필사적으로 맞고 있어요. 엉덩이 치워. 안 돼! 엉덩이 치워. 안 돼! 조심하세요. 오도세차. 안락하고 편안하고 화성 습지를 오면서 네. 여기 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배워가야 되잖아. 네. 그래서 이 책을 아빠가 준비해 온 거야. 짜잔. 습지야. 예. 아 이게 가무다기구나. 짜잔. 제가 들고 하는 거? 문제 낼 거야. 아, 검은 머리. 오, 아니, 요새 아주 자기 주장이 화공이에요. 어? 하영아, 이거 아빠가 같이 보려고 가준 거야. 아야, 아야. 나 그냥 보려고. 어머나. 옛날에 아까 문장을 정확하게. 아빠가 무슨 얘기만 하면 니네 엄마가 아니야 이랬다. 왜요? 몰라 그러더라. 진짜로요? 그러더니 이런 게 나왔어. 아니야. 얼굴도 엄마를 많이 닮고. 큰일 났어. 성도 엄마를 많이 닮고. 났어요. 아유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 셋이 앉아가지고. 와 정말 하루 종일 누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장소로 출발할 차례인데요. 연우야. 네. 우리 이제 드디어. 네, 드디어 뭐요? 드디어 이제 캠핑장으로 간다. 우와! 이겼나? 어머나,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아요. 그렇죠. 아, 개울 때 따라 논밭을 지나. 아, 저때 진짜 설레더라고요. 맞다. 너무나도 좋아. 다 왔다, 도착했다. 바로 이곳이 원이원이의 바퀴 달린 학교 첫 녹음자리랍니다. 너무 좋네요. 연우야. 네? 하영이랑 잘 놀아주고 있어. 아빠 이거 설치 좀 할게. 네. 하영이. 아이고 영아. 카메라 무서워? 왜 하영이 왜? 됐지. 우리 하영이 무섭게 하지 말 됐지. 됐지? 둘이 아주 잘 노네. 아니 저 오빠가 어떻게 저렇게 잘 챙겨줘요. 일단 가장 저... 전기. 가장 중요한 전기 설치. 자. 캠핑장 가면 아빠들 할 일이 많죠? 아, 엄청 많죠. 무슨 중요한 일 하고 있나 봐? 아, 그럼, 연우야. 이건가? 우와. 마스터 온! 마스터 온! 아, 화장실 약. 어? 저 뭔지 모르시죠? 저 뭐예요? 오, 예. 저게 오수통이에요, 오수통. 아~ 화장실에서 쓰는 이제 오수들이 저기에 다 모이는 건데 오수! 대소변들이 모인 게 투명한 액체로 돼요. 정말요? 오케이. 이제 물을 내려야 돼, 물. 연우야? 네? 뭐 제가 도와줄 일 있어요? 그럼! 오케이! 자, 저한테만 맡기세요! 여기다가 넣는 건가? 여기다가 넣는 건가? 아니, 저건 또... 왜요? 치마 신고 나와봐.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? 매우 중요해.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물이지, 물. 네, 그렇죠. 이거를 열면 이 안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네. 그런 다음에 이거를 들고 이렇게 끌고 네? 오면 돼. 할 수 있겠지? 네. 오케이. 렛츠고. 가자. 어머, 저렇게 끌고 가는 거야? 너무 그렇지, 귀엽다. 그렇지. 내가 심부름이 몇째인 줄 알아? 5째야. 5째야. 아, 심부름 많이 시켜도 돼. 어차피 난 심부름을 좋아하는 아이니. 잘 따라오고 있네. 이게 아, 바퀴 같아서. 잘 따라오네. 가자. 아유, 아빠랑 똑같잖아요. 돌이네? 돌도 잘 굴러가. 누구세요? 누구 있습니까? 아이고. 없고. 수도꼴찌? 이거 말하는 거.
아빠가? 이거 아빠가 하면 더 좋아. 시끄러워. 어떻게 연결하지? 저 높이 있는 물을 담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? 안 되네. 물 곁에 있는 아이템을 좀 찾아보자. 삐삐. 응? 저거 뭐지? 어머, 어머, 찾았다. 이거 뭐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? 일단 밖으로 나와지고. 아, 오케이, 간다. 왜, 어딜 가? 가자. 길 찾았어. 어? 길을 찾았다고? 발견했어. 다시 잘 닫고. 오케이, 가자. 찾았어. 저기 있다, 호수. 호수 끝을 찾아가는구나. 됐다. 아, 어떻게 저렇게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? 들어줘. 됐다. 된 건가? 됐나? 물 나오나? 물 나온다! 뭐야? 어머나. 오짜. 아, 그리고 딱 흐르지 않게 딱 세우는 것 봐요. 오! 어떡해! 니가 꺼! 점점 번지고 있어, 어떡해! 일단 뚜껑을 닫고 시작하자. 침착해. 안 돼! 갔다 왔다. 고! 렛츠고! 껐다! 아, 바지 다 젖었네, 이것 때문에. 어떡해. 그래도 성공했으니까. 오, 성공했어. 아이고, 뭔데? 아이고, 진짜. 그거 세우는데? 오 마이 갓. 뚜껑을! 그냥 물이 남아있나? 남아있어. 그러면 다시 뚜껑을 닫아야겠지? 제발. 안 됐다. 가자. 이 상태로 계속 하면 돼. 아우, 씩씩하다, 우리 연우. 달리기만 하면 돼. 아빠! 어! 아들! 오! 오! 이걸 끌고 왔어? 자. 아빠! 예! 아빠! 예! 아빠! 예! 안 돼! 들었어요? 근데? 이런 거 누가 몰라? 이거를. 빵꾸! 빵꾸를? 네. 빵꾸를 집어넣어. 네. 역시 그럴 줄 알았어. 그 다음에? 네. 이거 여기다 넣어. 얘를 집어넣어? 네. 얘를 전기에다가 딱 꽂아. 오! 오케이. 오, 물이 쫄쫄 들어간다, 이제. 전문가 포스가 나는데요? 오 마이 갓! 왜? 뭐야? 어디서 보는 거야? 배부르 상관없어. 포점 투성이자. 아유, 우리 연우가 낫다. 내가 어렵게 떠온 물을 다 써버렸어. 이제 온다. 저거를 한참 뒤에 발견했어요. 아빠, 또 내가 갖다 오주는 거 아니지? 맞아. 어렵게 떠온 물을 다 써버렸어. 난 심부름을 좋아하는 아이니까. 전기 됐고, 물 오면 됐고. 아, 타프! 타프를 쳐보겠어. 아빠. 와, 다행히 잘 놀고 있어요. 아빠가 금방 집 지어줄게. 침대나 그런 게 있으니까 텐트는 또 따로 칠 필요가 없으니까 또 그렇죠. 좋네요. 텐트는 칠 필요가 없지만 그늘이 필요하거든요. 함께 나가면. 일단 뚜껑을 열자. 오! 아, 이제 위쪽 뚜껑 열었어요. 저도 봐. 훗! 딱! 사람이라면 한 번의 잘못 이후에 이제 늘어야 돼. 네, 나간 거 맞지? 맞겠지? 잘 나오고 있는 거 맞는 거지? 그러니까 아빠도 꼭 밸브를 꼭 잠그세요. 네, 알겠어요. 뭐야? 뭐야? 잠깐만. 또 뛴다! 체크해야 돼. 잠깐만. 뭐였지? 아? 아, 좀 헐겁게 닫혀 있었구나. 아이고. 잘 되나? 얼마나 좋은 교육입니까? 이건 안 되지? 와, 안 된다! 잠깐만! 콸콸콸!
키워야 돼. 그렇지, 그렇게 해야지. 진짜 어렵다. 왜야, 얘야, 뭔데, 뭔데? 꼬야. 다시 없으면 끄고 와. 어떡해.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방법 알아가는 거잖아요. 저도 처음이었고 연우도 처음이었으니까 이제 배우는 거죠. 할 수 있다. 가자. 나 이제 자유야. 자유야. 이것만 하면 돼. 선우가 아니지? 효우 살다. 가자. 오늘 세월만 끝내면 된다. 와 연우 대단하다 정말. 아빠! 아, 저기 찰랑찰랑 보인다. 어, 그러게. 연우가 아빠 큰일 하나 도와준 거야. 아, 정말. 그럼요. 아, 근데 아니 아나운서님 이거 한두 번 처음 소식 아닌데요? 좀 더 탐험해봐야. 김미. 조금만 더 파줘야겠네. 김미. 얘 그냥 뭘 뻥 뚫어버릴까? 개미가 그런다고 개미집 안 나와. 사이사이 봐봐. 어, 하영아 개미를 알아요? 알죠. 개미에 완전 빠져가지고. 아, 개미, 개미 나오라고. 한 명도 없어. 우와, 개미. 얘들아. 얘들아. 야, 저 해질녘 캠핑장 너무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? 저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좋아서 이제 주로 아이들과 캠핑장을 가는 거죠. 아,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시간이죠. 자, 이제 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. 자, 연우야 이거 봐라. 이거 봐라. 대박. 대박 사건? 한우 먹자, 한우. 캠핑에는 이 고기 빠질 수 없죠. 아빠가 불판 가지고 올게. 네. 우와, 맛있겠다. 자, 여기다가 고기를 구울 거야. 아, 팬을 가져와야 돼, 팬을 가져와야 돼, 팬. 하영이는 벌써 군침을. 이제 니네 오, 이쁘다. 배 터지겠다. 까지. 까지. 자, 구울게요. 캠핑장에서 전기를 쓸 수 있으니까. 너무 맛있지? 여기는 고기를 뜨거운 물에 구울 거고 여기는 채소를 약한 물에 구울 거야. 안 덥고 안 덥고 안 덥고 안 덥고 안 덥고 저는 왜 하영이 거야 하는 하영이 거야 하는 요즘. 오야 오야 오! 오 하영이 왔다. 저리 가세요 하영이 여기 위험해요. 어, 토마토도 구워줘? 아,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구워달라고. 같이 구워달라고. 와, 어, 맛있겠다. 근데 정말 맛있었어요. 어, 웬일이야. 난리 났어, 난리 났어. 저 한번 먹어볼래. 먹어봐. 그렇지, 또. 연우 표정 보세요. 어, 맛있어. Love the parade. Love the parade. 이거 진짜 스페셜했다. 그래요. 우와, 암장. 어, 우리 하영이도 먹어. 여기, 여기 버섯 먹어봐. 아빠는 거 아유, 이런 효녀가 도심청. 어떡해. 효녀. 아. 맛있죠? 우와! 누가? 미쳤어. 아빠, 이거 아빠가 먹는 거예요. 그렇지. 해를 팔세요. 너무 맛있어요. 오, 너무 맛있대. 와, 맛있어. 벌써 고기 한 세트 다 먹어버리니? 아니, 하영. 어우, 고기가 아직도 따뜻하네. 자, 하영아, 호흡 불어서 먹어. 호흡 불어서 먹어, 호흡. 아니야. 오늘 이거 맛있게 먹고 달콤한 꿈 꿔요.